어떤 주부가 자기 친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 남편들에 대해서 화제가 모아졌습니다. 이 주부가 남편에 대해서 말을 해요. 우리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야, 로또. 그러자 듣고 있던 친구가, 오, 진짜? 그때 그 주부가 말을 합니다. 응, 로또야, 하나도 안 맞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맞아. 알고 보니까요, 남편 불평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부들이 살아가면서 이 배우자 남편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도 있고 또 뭐 좋은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또 적지 않은 부분들이요, 수면 패턴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이 코를 많이 골아요. 이렇게 저도 30년 동안 제 아내를 괴롭혀 왔습니다. 코를 골면서 며칠 전에 어느 장로님들과 또 몇몇 집사님들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제가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 코 고는 거에 흘러갔어요. 우리가 대부분 코를 골고 있었거든요. 다 우리가 전과자여가지고 그래서 코 고는 거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 중에서 한 분 치과의사십니다. 근데 이분은 교정 부분, 이 치아 교정 부분을 전공하신 분이세요. 이 교정 부분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은 그 악관절, 이 턱관절에 대해서, 그리고 이 치아의 어떠한 그 모양새들, 어떻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얼굴의 이 형태, 이런 부분들을 다 공부를 하거든요. 자신이 그 공부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마다 특별히 이 그 관절의 모양새라든지 치아의 모양새 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코를 구조적으로 더 많이 골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저를 찍더라고요. 이 턱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고 이게 좀 이런 모양새라든지, 그러면서 또 어떤 저쪽에 앉아 있었던 젊은 집사님한테, 집사님도 코 많이 고시죠? 그 집사님도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많이 골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그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주시니까 집사님, 하나님한테 컴플레인 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컴플레인 좀 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지를 않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치과의사 장로님이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그거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거다. 이번 주일 설교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한 주간 내내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서 풀린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앉아있던 분들한테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이 이야기를 처음 사용을 해도 누구도 로열티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웃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위대한 사도가 아닙니까? 정말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소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혹자들은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뭐냐? 간질병이다. 요즘에는 간질병이라는 말 대신에 뇌전증이라고 그 용어를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뇌전증으로 그렇게도 고생을 했다. 중학교 때 저희 반 아이 하나가 이 뇌전증이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을 이렇게 우리가 다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멀지 않은 곳에서 이 친구 하나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와당탕.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막 온몸을 떨고 막 경련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애들이 다 놀랐어요. 이거 평생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야, 진짜 선생님은 선생님입니다. 그냥 달려와가지고는 아이의 이빨 사이에다가 볼펜을 딱 끼우시는 거예요. 혀를 씹으면 안 되니까.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이 아이가 드디어 안정을 찾았습니다. 부시시 일어납니다. 몸을 털더니
자리에 앉는 거예요. 눈치를 보니까 자기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필름이 끊겼다 다시 붙어버린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뇌전증에 걸려서 고통을 받았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막 거기에 빨려오고 그 말씀에 막 감동도 받고 예수 모르던 사람들이 그런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문을 막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뇌전증이 막 확 발병이 돼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막 온몸을 떨고 쓰러지고 와 그렇게 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다들 놀라겠습니까? 얼마 후에 그가 다시 옷 털고 일어났겠죠. 그러나 이미 상황은 완전히 쑥대밭입니다. 생각하겠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일 수가 있는가? 진짜 구원자일까? 아니 저 꼴다가는 사람의 구세주가 정말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은혜 받던 성도들도요 놀라겠죠. 손을 얹어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 쫓겨나가고 죽은 사람도 살아난 사도 바울인데 정작 자신은 저렇게 불치의 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난리법석이 나니까 그걸 어떻게 도대체 해석을 해야 하는가. 바울 자신은 자기 자신 스스로도 얼마나 이 뇌전증 때문에 고통을 받았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는 복음의 사람, 열정으로 복음을 전파하던 목숨 건 사도가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의 뇌전증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전파에 누가 되고 장애물이 세워진다. 이걸 심적으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요, 아니다, 그건 심한 두통이다. 또 다른 학자들은 안질이다, 심한 안질이다. 그 근거로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듭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내 몸의 약함을 알고도 시험 들지 않았다. 시험 드는 대신에 오히려 나를 영접하고 너희가 나를 너무 귀히 여겨줘서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고 싶어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심각한 안질로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그가 눈이 멀어서 뒤집어지고 회심하고 주님께 나아왔는데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남아서 때만 되면 안질로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일컬어 사탄의 사자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의 이 질병이 병마와 같이 그를 괴롭히고 그의 복음 전파에 해를 끼쳤고 너무너무 그의 영육간에 참 고통과 괴로움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그 과정에서 깨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육체의 가시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호대기 중에 옆에 어떤 큰 트럭이 하나 끼익 서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뭔가를 파는 큰 하여튼 그 수송을 하는 트럭이었는데 거기 그 회사 이름이 딱 써 있는 겁니다. 신앙촌. 신앙촌. 여러분 신앙촌이 뭡니까? 예전에 그 한국교회에 엄청난 해를 끼쳤던 그 기독교 이단 박태선의 추종자들이 저 경기도 일대와 부산 일대에 촌락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집단으로 촌락 이루고 거기에서 자급자족하면서 물건 만들고 뭐 두부도 만들고 콩도 만들고 스타킹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거 팔아가지고는 또 자금을 확보하는 그 이단 포교를 하는 일에 그렇게 사용을 또 했었죠. 그 이제 신앙촌이에요.
그걸 이렇게 보는 순간 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박태선의 이 이단의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아버지 서재에 많은 책들이 껴있었는데 그 중에 아버님께서 이단도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 박태선의 책도 그것도 이렇게 비치를 해놨더라고요. 성경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박태선 어록이었어요. 거기 이렇게 첫 장을 이렇게 넘겨보니까요, 딱 첫 페이지에 이 박태선의 얼굴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딱 실려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 얼굴 사진 밑에 뭐라고 써놨는데 뭐냐면, 만약에 누구든지 이 사진 어디에도 낙서를 한다 하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야 이거 자기 얼굴에다가 낙서할까 봐 협박 되게 하네 이거,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박태선이 어떤 사람인가? 원래는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온갖 신비한 능력을 받았다. 그래가지고는 전국으로 부흥회를 돌아다녔습니다. 꽤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 마귀도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요, 자기들 추산에 의하면 연인원 100만 명이 이 박태선의 집회에 참석을 했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적도 나타나고 병도 치유받고 그리고 뭐 하여튼 사람들이 막 그 말씀 때문에 은혜도 받았다 하고 위로와 소망을 얻었다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교만해지고 이제는 진짜 목회자들이 그건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지도를 해도 아나무인입니다. 니들이 나보다 능력이 없는데 무슨 내가 너희 말을 듣냐 하면서 자기 멋대로 나가다가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빠져든 거죠. 그러다 나중에는 신약 성경은 다 가짜이고 예수님도 가짜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단은 다 똑같아요. 아무리 미화를 하고 아무리 좋은 말 갖다 붙여도 마지막에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 중에 천사장으로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교만해진 거예요. 워낙 아름답고 탁월하게 창조되어진 데다가 많은 천사들이 자기를 따르니까 내가 이렇게 능력이 탁월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추앙을 받는데 뭐하러 내가 하나님께 숭배를 하고 순종을 해야 하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자, 반역하고 타락하고 결국 지상으로 쫓겨나죠. 이게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천사들이 귀신들이 된 거죠. 이런 사탄 마귀, 교만의 영,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능력이 많고 탁월합니까? 손만 대면 기도하면 어떤 병도 떠나갑니다. 치유됩니다.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쫓겨나갑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오죽 강력하면요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희한한 기적들을 행하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일컬어 저 제우스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가지고는 막 황소를 갖다 바치고 막 엄청난 꽃을 바치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난감하게 됩니다. 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잖아요. 그냥 죽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멀쩡합니다. 원주민들이 엎드려가지고 신이 오셨다 막 숭배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는 셋째 하늘, 즉 천국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한 분이십니다. 그의 영성은 여러분 탁월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하지 않았던가요? 이런 사도 바울, 이런 사도 바울이 교만해졌다. 여러분, 아마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마귀적인 이단의 괴수가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그의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질되고 교만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하시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바울 자신도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육체의 가시 좀 뽑아주세요. 이것 좀 제하여 주세요.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이건 뭐 딱 세 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3은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숫자 3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주신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9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년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재아무리 옥토라 할지라도 사막이 된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먹구름도 끼고요, 비바람도 불어닥치고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식물이 자라고 그래야 숲이 울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려서부터 100점만 맞습니다. 늘 1등만 합니다. 전교 수석이고요, 대학도 그렇게 수석으로 들어가고 졸업하고요, 고시도 수석으로 입학하고요, 그냥 직장도 최고 좋은 데 들어가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늘 박수만 받고 늘 칭찬만 받고 늘 최고 대접만 받았던 사람,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인성이 이게 정상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인성이 사막화가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 상황들을 공감을 잘 못합니다. 저것들은 도대체 왜 저 모양이야? 늘 그렇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뭔가 삶이 삐그덕거리는 사람, 좀 못난 사람, 이걸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만 최고였고 모든 것이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거만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심지어 하나님도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자기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믿어요. 믿어도 자기 생각대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제멋대로입니다. 일종의 형용모순인데, 형용모순, 교만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교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용모순이에요. 교만한 신앙생활. 내가 너무 잘났다 생각하니까요, 제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모습은 있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 없고, 신앙도 이게 변화를 가져오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딱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잘 아십니다. 바울은요, 출생부터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금수저였어요. 그 당시에 누구나 정말 너무나 꿈꾸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 그래서 총독마저도 돈 주고 그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이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부유하고 집안도요, 쟁쟁한 베냐민 지파 최고 가문이었습니다. 머리도 너무 명석합니다. 그 당시에 하버드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스승님의 수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도 특심해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나중에 뒤집어지고 예수님 믿은 그 이후에도요, 어떻습니까? 그는요, 완전히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엄청나게 신령한 능력마저 소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앞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교만해져가지고 변질될 대로 변질되어서 이단 교주가 되든지, 다행히 그렇게 되지는 않아도 하나님 일을 제 능력과 제 생각대로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주 전에, 여러분 뭐 기억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이었는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이 자꾸 막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터키 북부 지역인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그것도 자꾸 막으십니다. 하는 족족 막으시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가 하는 수 없이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따라 지중해를 건너 유럽의 지역으로 빌립보성으로 갑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오늘날의 유럽 선교가 드디어 시작되고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의 대행진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때 만약에 바울이 야 이거 내가 누구야? 나 지금까지 하는 족족 성공만 했잖아. 왜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야? 아, 난 이거 할 거야 하면서 계속 소아시아 두드리고 비두니아 그냥 두드리고 그랬다면 워낙 열심이니까 조금의 성공, 성취는 거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오스만 투르크족이 노도와 같이 이 터키 지역을 완전히 다 정복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슬람으로 꽉 차 있는 곳, 복음의 불씨가 꺼져버리는 거죠. 무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주는 그 고통,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겨우겨우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얼음판 걷듯이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너무나 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런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이가 구원받습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이 불길이 되어서 들판을 확 살라버리듯이 그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내 능력이 아니야. 사도 바울 자신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간구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 바로 그 뜻인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이걸 깨달은 바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는 그걸 깨닫고 나서 오히려 자기의 육체의 결함, 이 가시를 사단에 사자마저도 이걸 기뻐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계속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큰 능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결국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약함이 강함이라고 하는 이 역발상적인 신앙의 고백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분 빠짐없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에 의지하고 내세우면 절대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이 제대로 쓰시기에는 합당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거리만 되고 거치는 걸림돌만 될 뿐입니다. 또한 어쩌다가 조그마한 성취나 성공이라도 이뤄낸다면 우리는요 우쭐하게 되고 우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고 사람들 깔보고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지혜, 내 능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뭐 같으냐? 삽으로 죽으라고 흙을 파지만 하루 종일 담을 여가지고 곡괭이질하고 삽질을 해봤자 여러분 한 무더기밖에 쌓아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일해 주십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이제는 포기하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오세요. 그럼 막 굉음을 내면서 큰 포크레인이 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거대한 쇠손으로 땅을 막 팝니다. 쾅쾅 하면서 팝니다. 반나절이 지나니까 그냥 한 무더기가 되고 하루가 지나니까 그 지역의 지형 자체가 바뀌어지고 이게 일주일 한 달이 되니까 압동산이 다 평평한 평지로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내 알량한 지혜와 지식, 능력을 포기하지 못해서 계속 내 힘으로 삽질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포크레인 같은 주님의 능력이 일하게 할 것이냐, 우리는 이 선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가 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만 일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아기를 보십시오. 아기는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치 솜털 불면 싹 날아가듯이 진짜 이 아기는요 너무 소중하지만 너무 약한 존재 아닙니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기는요 엄마와 아빠에게는 가장 강한 존재입니다. 아기가 엥 하고 그 모기 소리만큼 작은 목소리로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하루 종일 육아하느라고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서로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이 엄마 아빠인데 아기가 엥 하고 울면 이 엄마 아빠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어나서 아이를 안아줍니다. 아기가 울면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뽀송뽀송한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아기가 울면요 엄마 아빠가 일어나서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입니다. 아기가 울면요 엄마 아빠가 그 납덩이처럼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우고 아기를 얼러주고 아기를 끌어안아주고 볼을 비벼주고 하면서 그렇게 아기를 밤새 재우기 위해 가지고 추스려줍니다. 세상에서 제일 약한 존재인 아기가 엄마와 아빠에게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강함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 약해요, 나 부족해요, 나 주님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약함을 주님께 보여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약한 존재가 되어주세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의 손으로 붙잡아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갈 수 없었던 곳을 가게 되고 설 수 없었던 곳에 서게 되고 여러분 보잘것없는 하찮은 팔이라도요 팔이 fly 이 팔이라 할지라도 비행기에 찰싹 붙어 있으면요 하루면 태평양 건너 다른 대륙에 갑니다. 그런데 이 파리가요 교만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나처럼 잘 날아다니는 그런 곤충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는 내가 저기 갈 거야. 태평양 건너 다른 대륙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서울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팔이 한 달밖에 못 살거든요. 태평양은 어떻게 건너고 다른 대륙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약해. 그래서 비행기에 찰싹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내 힘과 내 지혜,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설령 쓰임받아도요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 즉 은상과 은혜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찰싹 붙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여러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동일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쓰임받은 거 보십시오. 모세도 쓰임받은 거, 엘리야도, 삼손도, 욥도, 다윗도, 이분들이 다 강할 때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약할 때, 삶이 무너져 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모두가 손가락질할 때, 자기마저도 소망을 이제는 내게 없어요, 하나님께만 내가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장 약한 순간, 그러나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사용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보니까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그 누구보다 강력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와 심지어 본능마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심판과 저주의 십자가의 고통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그를 만왕의 왕 만주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이 그를 주로 고백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게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약함을 통하여 가장 강한 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요구조건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도요, 하나님 저것도요, 그리고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막 우리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가졌느냐, 우리가 뭐 받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약할 때,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그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약동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 그가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힘과 그의 능력, 그의 방법과 그의 지혜를 따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